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은 저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편지가 아니라 달콤한 편지래요. 아니 어떻게 편지가 달콤할 수가 있죠? 달콤한 말을 많이 쓴다는 건가? 아니면 향기가 난다는 건가? 모르겠고 달콤한 편지 일단 만나러 가보시죠. 보다 색다르고 보다 특별하게 달콤달달 사랑 가득 나만의 케이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센스 만점 맞춤 제작 케이크, 세상에 하나뿐인 달콤한 레터링 케이크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노릇노릇 갓 구워지고 있는 고소한 빵 냄새, 코를 자극하는 이곳은 벌써부터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향기는 아주 달콤합니다. 그런데 제가 달콤한 편지를 찾아왔거든요. 특별한 날 마음을 전달하는 이색 방법으로 레터링 케이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달콤한 편지는 바로 레터링 케이크예요. 모양도 맛도 제각각에 눈과 입 모두 즐거워집니다. 원하시는 문구나 아니면 원하시는 그림으로 직접 주문을 해주시는 주문 제작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위에다가 마음을 전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진심과 감동을 선물하기 위한 레터링 케이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처음엔 시트지를 준비하고 생크림을 듬뿍 올려 기초 작업을 합니다. 촉촉하고 달콤한 초코 시트지가 생크림과 섞여 부드럽고 조화로운 맛을 자아내죠. 색도 참 다양한데요. 크림치즈에 식용색소가 더해져 원색의 색감이 눈길을 끕니다. 맛도 모양도 단순하지 않고 개성이 넘치죠. 개성을 담을 수도 있고 본인의 스타일에 많이 표현할 수 있어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문구를 하다 보니까 늘 새롭고 또 하는 즐거움이 그게 되게 매력적인 케이크예요. 매번 다른 디자인, 다른 색상의 케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도 선물 받는 사람도 설레기 마련인데요. 디자인에 따라 모양을 고르고 아기자기한 문구를 정성스레 써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성도 한가득. 리본까지 장식을 마치면 완성! 과연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일까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른 케이크들은 좀 정형화된 맛이랑 디자인이 많잖아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케이크 위에 글씨를 써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그 모양도 문구도 각양각색인데요. 짧은 문구 안에 담긴 진심에선 그간의 세월과 추억, 진심이 묻어납니다.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색 케이크. 감동과 사랑을 듬뿍 담았기에 먹기 아까울 정도죠. 알록달록 개성 있는 사연들이 이렇게 하나둘 완성됩니다. 이제 이 케이크에다가 예쁘게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크림도 색감이 너무 예쁘게 준비가 됐거든요. 네, 이제 레터링 케이크는 겉에 디자인이 또 포인트잖아요. 혹시 준비한 디자인 있으실까요? 있죠, 있죠. 제가 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가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오케이. 네. 그럼 바로 가시죠.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정말 예쁘죠? 저 이지은 눈에도 취향 저격! 이번에 찾아온 두 번째 장소, 달달한 디저트가 가득한 곳인데요. 와, 여기도 지금 맛있고 달콤한 디저트들이 가득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안 되겠다. 저 일단 하나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안 돼요. 아, 안 돼요? 왜요? 강아지한테 양보하세요. 아니 저한테 안 주시고 갑자기 강아지한테 양보하라뇨. 강아지가 먹는 케이크예요. 아, 이거는 강아지들을 위한 케이크예요? 네. 강아지들도 케이크를 먹나요? 그럼요. 강아지들도 생일 때도 먹고 이제 평소에도 특별식으로 많이 급여하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양보할게요. 강아지도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졌는데요. 강아지용 케이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쌀가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 같은 조미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생크림이
아닌 두부, 콩두부나 아니면 우유치즈, 무염치즈로 만들어요. 강아지마다 또 필요한 영양소라던가 아니면 알러지가 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알러지에 맞춰서 급여를 해야지 아이들이 좀 더 오래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주분들은 이 수제 간식, 수제 케이크로 강아지에게 마음을 전하는 거네요. 맞아. 한번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거의 밤낮 없이 일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원래 강아지는 오면은 반갑다고 짖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애들이 되게 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혹시 아픈 데 있나 해서 데리고 갔더니만 약간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도 우울증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제가 책임지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강아지 레터링 케이크 외에도 피자, 스테이크 등 강아지 간식이 무궁무진한데요. 제가 다 먹고 싶을 정도로 군침 도는 거 있죠. 수제 간식을 사료만큼이나 많이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케이크 같은 경우는 매년 생일마다 이제 오셔가지고 예약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특별한 수강생이 찾아왔는데요. 강아지가 원래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견샵에서 파는 간식을 사다가 먹였었는데 피부병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제 간식을 한번 먹여볼까? 라고 해서 사서 먹여봤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서 제가 직접 주고 싶어서. 노란 케이크 시트 위에 아이싱을 직접 해봅니다. 겉표면을 크림으로 꾸며보는데요. 두부로 만든 크림이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복슬복슬 귀여운 강아지, 추위의 얼굴을 꾸미면 완성! 어때요? 쉽죠? 재밌어요. 그래서 손쉽게 잘 손님 도움이 있다면 손쉽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저희 추한테도 케이크 말고도 여러 간식을 조금 더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이제는요, 사람에게만 마음을 전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내가 키우는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들에게도 마음을 요 수제 간식, 수제 레터링 케이크로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강아지들아, 우리 마음 알고 있지? 강아지도 귀여워.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반려견에게 아주 특별한 레터링 케이크를 선물하는 마음. 세상에 하나뿐인 그 달콤한 진심을 특별한 레터링 케이크에 녹여 전달해보면 어떨까요?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취업 대신 자신의 뚜렷한 꿈을 키우는 청년이 있습니다. 강진에서 방울토마토 농장을 하는 김중범, 김경은 부부인데요. 예쁜 새내기 부부의 도전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취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을 한 적이 그냥 없어요. 학교 왔을 때부터 나는 농업할 거다, 나는 농사 짓는 농업 경영인이 될 거다 이러면서 주변한테 이제 말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결심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취업이 아니라 내 농사를 꼭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주위의 반응은 신기하다, 생소하다는 것뿐이었지만 부부는 지금의 생활에 100%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 농업하는 사람들이 없고 친구들도 다 신기해하고 나중에 한번 해볼까라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농업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많이 찾아보고 배우니까 저희 말고도 많은 청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저도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뭐라고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중범 씨와 달리 아내에게 농사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남편 통해서는 나중에 이제 노후에 제 직장은 따로 갔고 나중에 노후에 해야 되겠다, 같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같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도와주면서
이 길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해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귀농을 이제 결심하시면서 접하게 된 건 그때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물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농사 지으면은 좀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범 씨 홀로 1년간 농사를 짓다가 지난해 가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결혼은 6개월 차, 농사는 3년 차에 접어든 새내기 부부는 소중한 일터에서 사랑도 토마토도 붉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우스가 이 땅 부지는 한 9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우스는 이제 한 800평. 그리고 이제 실 재배지라 해서 작물이 심겨져 있는 건 한 750평 정도 되는데 이제 수확하기 전과 후로 보통 이렇게 일이 좀 나뉘어요.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 둘이서 모든 일을 다 해내고 근데 이제 수확할 때는 아무래도 그리고 또 방울토마토다 보니까 수확할 때 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서 이거 일일이 수확할 때는 저희 둘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수확 초기여가지고 둘이서 해내긴 하지만 이제 한창 이제 봄에 이제 막 많이 있고 할 때는 저희도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고정으로 일제 주 3회씩 고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확고한 의지를 믿었던 아내. 중범 씨에게 농사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고 하니까 좀 두려운 점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좀 자신은 있었어요. 중범 씨는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농사법에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바로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요새 특히 이제 이상기후가 많잖아요.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기사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했다가는 이제 이게 자연재해 때문에 이게 제가 하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작물을 제가 좀 잘 키우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도 솔직히 요새 좀 커가지고 제대로 한번 스마트팜이라는 최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기대 반 두려움 반 해서 이제 도전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한창 놀고 싶은 젊은 나이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땀 흘리며 시간을 보내는 두 청년. 이 바쁨도 부부에게는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나는 봄이나 여름철에 그 과정들이 다 한 번에 일어나니까 보통 그때는 외국인까지 만약에 하는 날이면은 아침 일찍 나가서 막 밤 10시, 11시 출하까지 저희가 직접 운전해서 하니까는 집에 들어가는 날 늦어지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 보니까 하루 종일 여기 일하 제일 힘든 점은 그건 같아요. 3년 차에 접어들어 이제는 여유를 갖고 농장을 돌볼 수 있는 어엿한 농업인이 됐지만 처음에는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이제 어디 가서 물론 제가 이제 대학교도 원예과 전공해서 공부를 했지만 현장에서 하는 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지만은 실수가 좀 많아서 2년 차 때는 이제 전문가 컨설턴트를 이제 고용을 해서 제가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2년 차 때부터는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수익을 제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래도 억대 수익을 일단은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취업을 뒤로하고 두근거림으로 뛰어든 농업. 3년 동안 실패와 두려움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스스로 단단해져 농장 경영이 안정화되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는 어엿한 농업 경영인이 됐습니다. 좀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냐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는 아 이쪽이 굉장히 괜찮다 뭐 비전이 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사했던 게 뭐 이렇게 식량 부족할 거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식량이 부족할 거다. 그리고 뭐 이제 세계 이제 시장 규모 이런 거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뭐 이제 자동차나 뭐 IT 이런 거 요새 막 5G 시대 하잖아요. 그래도 식품 시장 규모가 훨씬 크더라고요.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농업을 좀 제대로 제가 좀 전문적으로 배워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3년 동안 가장 잘한 선택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과 농장에 스마트팜을 적용한 것. 과도한 비용이 고민이 됐지만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고 노동 강도가 줄어들어 신혼부부는 전보다 편한 마음으로 농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1년차 때는 이 동일한 시설에서 스마트팜이 아니었고 2년차 때부터는 이제 스마트팜 기술, ICT 기술을 접목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스마트팜 기술이 1년차 때는 없어서 일을 하다가 말고 이제 비가 오면 빨리 문 닫으러 막 뛰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해가 갑자기 이제 구름이 지면 해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해가 갑자기 오히려 쨍 나오기도 하고 할 때마다 막 이 환경 조절을 하러 막 뛰어와야 돼요. 이제 2년차 때 이 스마트팜 기술을 딱 도입했을 때 완전 신세계였죠. 자동으로 비가 오면 문이 닫히고 해가 나오면 열리고 해가 없으면은 딱 닫아주고 이런 게 신세계여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 작업의 편리성 그다음에 이 기계의 정밀함은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밀성으로 이제 뭐 품질이나 수확량이 향상이 된다거나 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제 작업이 이제 편리해지고 수확량이 결국에는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이용한다고 해서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는데요. 편리함은 늘었지만 농장에서 혼자 일하기엔 벅찼던 게 현실. 하지만 이제는 부부가 함께라서 힘듦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부부에겐 농장에서 신나게 일하는 좋은 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을지라도 이게 둘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노래 듣는 거나 이렇게 부르는 게 취미인데 그냥 이게 하우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노래 빵빵하게 틀어놓고 마치 혼자 그냥 콘서트장 온 것 마냥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몸은 솔직히 고된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재미가 또 붙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확한 거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키운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맛있게 드셨다는 전화가 이렇게 막 가끔씩 와요. 야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주문을 좀 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또 그거에 또 힘 받아서 또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높은 벽이 되어버린 취업과 결혼 두 가지를 모두 해낸 중범 씨와 경은 씨 부부에게 농업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단점을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 타지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지역에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도 뭐 물론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몇 개월 동안은 솔직히 이 하우스, 그러니까 이 온실하고 집 말고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저한테 그거 제 이제 루틴에는 맞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는 그런 게 좀 이제 멀어질 수가 있죠. 쟤는 맨날 바쁘다 하더라. 그러면서 쟤는 맨날 바쁘네야. 너 어차피 바쁘니까 뭐 연락 따로 안 했어.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었고요. 처음에 그런 일들을 적응하는 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전하기에 매력적인 분야가 농업이라는 중범 씨. 더 많은 청년의 유입을 위해서 선배 농부 중범 씨는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그 기술센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와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그분들이 이렇게 농업에 정착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질문들을 이제 센터에서 가끔씩 오셔서 하세요. 다른 청년들 분들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 보면 결국에는 이쪽에 이제 그런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결국에 발달해야 되지 않나. 요새 막 배달도 다 됩니다. 여기서 뭐 배달도 다 있고 파라킬 라비스도 다 있어요. 막 이제 뭐 마트도 다 있고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 문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뭐 영화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시설이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문화들이 좀 이쪽에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이렇게 증가한다면 청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여기서 즐길 거리가 있어야 청년들도 와서 일을 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의 귀농귀촌도 늘어나는 추세죠.
중범 씨에게 이들 중장년 측의 귀농에 대한 생각도 물었는데요. 중범 씨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 사업으로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농업에 도전하고 있고 뜻만 있으면 나이도 그동안 했던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전국에 이제 4개소에서 지금 그 온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스마트팜 보육 사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론부터 이제 현장 실습,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독립 경영까지 거기서 모두 해주는 그 20개월간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이쪽에 이제 전공이 아니라 회사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은행 다니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론부터 하나 둘씩 알려주고 네,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해보고 그다음 그분들도 지금 거기에 이제 임대형 온실이 또 있어요.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정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중년층 분들도 이제 회사 다니시다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알아보셔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길이지만 넘어지고 일어나는 경험이 필요한 법. 아내 경은 씨는 적게 넘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전하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몰랐고 저도 여기 와서 일해보면서 이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정말 철저한 준비를 했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아보고 아니면 여기 와서 좀 일을 해보던가 약간 경험을 좀 해보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이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같이 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촉촉한 단비가 스며든 논밭 한가운데 우뚝 선 비닐하우스. 그곳에선 오늘도 한 신혼부부가 사랑과 웃음을 나누며 꿈을 향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찾아 그 해답을 찾아 시골로 뛰어든 어린 부부의 청춘 토마토 이야기 듬뿍 응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이라면 지방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미래도 이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간 곳은 강릉 시립미술관. 와, 지금 온 공간이 쨍한 색감으로 가득 찼는데요. 이런 게 정말 예술일까요? 화려한 색감과 다채로운 캐릭터가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풍부한 상상력과 위트 넘치는 작품들로 즐거움이 고조될 시간입니다. 와, 제가요 딱 이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든 생각이 이 봄 하면 느껴지는 그 설레는 느낌이 색으로 표현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오늘 전시가 어떤 전시인가요? 네, 강릉시립미술관 기획전시 그래피티 스트릿아트 전시는 레커 스프레이를 주 재료로 한 평면 설치 그리고 디지털 프린팅 작품을 주로 하고 있고요. 미미, 실로, 스톤락 그리고 오리지널 펑크의 작가가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이 한두 작가분이 전시에 참여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총 몇 분의 작가분이 어떻게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작가는 총 네 분이시고요. 국제적으로 많이 또 주목받고 있는 작가님들이시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또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들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작가 4명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작품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요, 미미, 오리지널 펑크, 스톤락, 실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시를 해왔고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국내 은행, 호텔, 부산 국제 영화제 등과 다수의 전시 컬래버레이션을 해온 작가들이랍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와, 지금 첫 번째 작품부터 범상치가 않거든요. 보시면 약간 파괴된 도심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바닷가도 보이고 가운데 이 주인공인가요? 어떤 캐릭터 같은 이 오브제가 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네, 앞에 보시는 작품은 오리지널 펑크라는 작가의 파인애플 켈리 라이프라는 작품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이색적 분위기로 시선을 압도하는 작품들. 열정을 창조하는 작가라는 평가답게 작품에선 뭔지 모를 자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오리지널 펑크 작가는 그래피티를 포함해 일러스트와 커스텀 신발 아트웍 등 다양한 기법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작품은 보니까 떠오르는 그 작품 알아요. 그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뱅크님의 작품 맞죠? 그거에서 약간 모티브를 따온 작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뱅크씨의 풍선과 소녀라고 하는 작품을 오마주한 스톤락 작가의 라이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그 평상시의 삶의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스마일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좀 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의 스마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그니처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뱅크시의 작품으로는 풍선과 소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16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가 그림이 한 반쯤 갈린 상태에서 다시 3년 후 경매에서 301억 원에 낙찰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 이렇게 또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의미가 좀 풍부해진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삭막한 현대인의 일상에서 약간의 위트를 더해준 것 같기도 하고 유명한 작품을 한 번 더 자신의 색깔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을 또 실제로 보면 이 작품 겉면에 마티에르가 굉장히 좀 부각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단하고 복잡 다단한 세상 속에서 스톤락 작가의 작품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스마일 속에 희망을 담고 좌절 대신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하는 긍정의 힘을 가진 작품들이죠. 그의 작품은 마치 힘들어도 웃는 자가 인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와, 지금 이 작품은요, 제가 본 작품 중에서 좀 인상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이 환한 이 핑크 컬러가 화사한 듯하지만요, 이 캐릭터들의 표정이 웃고만 있진 않거든요. 그런 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듯하지만 항상 웃을 수만 없는 뭐랄까 이런 현대인들의 심정을 좀 나타낸 게 아닐까 하는 게 좀 저의 좀 지나친 해석일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앞에 있는 작품은 미미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작품의 전반적 토끼가 등장합니다. 이 토끼는 피그미라고 하는 캐릭터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돼지코를 가진 돼지토끼이고요. 굉장히 자존감 낮은 현대인을 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학예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이 미미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커졌거든요. 더 깊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미 작가의 작품은 특히 홀로그램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 직접 와서 보시면 작품을 정면에서 볼 때랑 왼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서 볼 때가 작품이 살짝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미술관으로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미 작가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커다란 귀에 돼지 코를 달고 있는 다소 묘한 모습의 돼지 토끼는 주변을 의식하고 나의 주관이 흔들리며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죠. 와, 이번 작가님 작품은요,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한국적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적인 곳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거는 이 작가님이 좀 강릉에서도 영감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앞에 보시는 작품은 실로 작가의 양반 광대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주로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작품의 주제 또한 강릉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초록색 버스를 표현한 작품이고요. 더불어 이 안에는 강릉 사투리가 적혀 있고 또한 양반 광대, 그 관노 가면극의 어떤 그런 주제들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활동하는 작가답게 실로 작가의 작품 속에는 강릉이 갖는 지역성에 힙합의 자유로움이 함께 어우러지며 강릉의 역동성을 상징하듯 재기발랄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죠. 전시장에는 구경온 시민들이 직접 그래피티에 도전해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꼬마 예술가들에게 인기 만점.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전시보다도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또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시를 기획하시게 된 건가요? 아, 네.
사실 공립미술관으로서는 그래피티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께 화제성 있는 전시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연히도 지금 현재 강릉시립미술관의 전시와 같은 기간에 영국 런던에서도 그래피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래피티 작품을 강릉시립미술관에 오셔서 많이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움과 상상력 그리고 즐거움이 한껏 고조된 작품들. 그래피티라는 신선한 주제를 통해 파격적이면서도 친숙함을 보여주는데요. 풍부한 색감과 역동적인 캐릭터는 봄에 더욱 잘 어울립니다. 새로운 계절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내시려면 미술관 나들이가 제격이겠죠. 꽃망울이 펑펑 터뜨린 걸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싶은데 아직 많이 모자라시다고요. 그리고 봄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봄 만나러 가볼까요? 봄 찾아가세, 봄 찾아가세, 하!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는 곳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섬 여행. 해안 절벽을 따라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지고 발길 닿는 곳곳 푸르른 봄이 넘실거리는 보석 같은 섬. 여수 금오도로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금오도는 여수 신기항에서 25분을 달려 닿을 수 있는 섬인데요. 따스한 바람과 함께 금오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봄을 느끼러 금오도에 왔는데 금오도에 와서 봄을 느낄 수 있는 곳. 예, 당연히 비렁길을 가셔야죠. 비렁길. 금오도를 좀 안다는 사람은 누구나 추천하는 트레킹 코스. 비렁길은 총 5개의 코스로 섬 해안가의 절벽을 따라 거닐면서 환상적인 섬의 비경을 즐길 수 있는데요. 걷고 있는 곳이 1코스. 예. 이거 1코스입니다. 미역 놀방, 그다음에 송광타 터, 신선대 이것을 전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제가 이제 비렁길 하게 되면은 이제 비탈진 곳에 있는 길이다 뭐 요 정도까지 잘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길이에요? 섬 주민들이 일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산의 일이라든지 밭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길. 비렁길을 다니면서는 섬 주민의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비렁길 곳곳에선 300년이 넘은 해송들이 반깁니다. 금오도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지 1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품질이 좋아 궁궐을 짓는 데 쓰였던 금오도 나무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였죠. 아름다운 숲길을 지나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야, 이거 바다가 확 열리네. 여기가 바로 배에서 미역을 여기다 널어놓는 넓은 곳입니다. 거의 비렁길에 약 90m 높이가 되는 가장 큰 바위. 좋은 경치로서 여기에 보통 한 5분씩 머무르고 가죠. 멋진 풍광을 즐기며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겠죠? 가슴속이 뻥 뚫리면서 마치 내 마음속에 새싹이 피어오르듯 봄이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았어. 이제 나 홀로 느끼는 비렁길에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본격적으로 섬 즐기기에 나선 양성화 리포터. 금오도 비렁길 1코스는 경사가 완만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걷기에 딱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 섬의 보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오도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푸른 물결. 야, 이거 초록초록이 보여가지고 제가 왔어요. 아, 좀 앉으시죠. 아이고, 야, 야, 초록색 빛깔이 너무 좋네. 멀리서 보니까 금오도의 또 다른 봄의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죠? 이게 금오도 방풍나물이에요. 아, 방풍잎. 네네. 아, 이게 방풍이구나. 아니 근데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풍잎 중에 금오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국 80-90% 정도. 80-90%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금오도에서 방풍잎이 잘 자라는 뭐 이유가 있나요?
해풍을 맞고요. 일조량이 정말 많아요. 아, 일조량 좋다. 예. 그 다음에 네. 방풍이 너무 좋아하는 흙이죠. 아, 토질이. 토질이. 예. 네. 모래가 많이 섞여가지고 네네. 물이 잘 빠지고 수분도 적당히 머금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방풍이 제일 좋아하는 땅. 기왕서 금호도까지 왔는데 방풍이 좀 캐 보지 뭐. 캐셔야죠. 오케이 봐야지. 아, 자, 장비. 아. 장비. 어디 가나 장비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나 바로 장비를 지어주니까 자 방풍잎 어디 캔지 그냥 자르기만 하면 돼요. 부드러운 방풍잎 보이시죠? 여기만 낫으로 쓱. 방풍 캐는 노하우를 전수받고 본격적으로 방풍잎을 캐보는 양송아 리포터. 방풍잎은 한의학에서 풍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제철인 3월에서 4월 그 맛과 향이 더욱 일품이라네요. 아, 야, 허리 아픕시다. 야, 진짜 힘드네 이게. 야, 한 손 긁게 했으니까 이제 방풍잎으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갑시다. 가시죠. 가시죠. 이제 가시죠. 야, 갑시다. 야. 이맘때 맛볼 수 있다는 방풍 요리 그 첫 번째는 갔다 온 신선한 방풍잎을 듬뿍 넣은 밀가루 반죽에 바다향을 가득 올린 방풍 해물전. 여기에 고소한 콩가루와 된장으로 버무려낸 방풍 나물부터 나른해진 봄 입맛을 깨워준다는 방풍 무침까지. 방풍 하나로 한상 가득 봄이 차려졌습니다. 맛과 건강을 듬뿍 담은 금오도 봄밥상.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방풍잎으로 만들어낸 요리들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든 있을까요? 있죠. 네. 가장 먼저 막걸리로 네. 아, 뭔가 지금 뭐랄까? 그 방풍의 향이 묻어나네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아, 오, 예. 예. 전에 장아찌를 올려서 야, 이거요. 이거. 입안 가득 퍼지는 방풍의 향과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그 맛에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와, 식감 좋아. 사계절 방풍의 향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방풍 장아찌는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데요. 너무 개운하다. 방풍향 그윽한 금오도에서 맛볼 수 있는 봄 한상. 방풍 하나에 이렇게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맛에 봄을 그토록 기다렸나 봅니다. 와, 방풍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향이 더 짙게 느껴져가지고 와, 맛있네.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도 즐긴 금오도의 봄. 완전 만족인 것 같죠? 아, 오늘 제가 제대로 된 봄을 좀 만끽해봤습니다. 금오도에 와서 비룡길도 걷고 그리고 맛있는 방풍잎으로 만들어낸 음식까지 먹어봤는데 여러분도 올봄 새로운 느낌 원하신다면 이곳 금오도로 오셔서 맛있는 방풍잎 요리도 드시고 비룡길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금오도에 봄이 왔네 봄이 와.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섬으로 깃드는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이 그려낸 멋진 풍광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겨운에 얼었던 땅에서 올라온 봄의 전령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섬에 보물들이 가득한 여수 금오도에서 향긋한 봄맞이는 어떠세요? 봄을 즐기고 싶은 당신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시간. 이번 기회에 봄처럼 산뜻한 새로운 취미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을 취미 부자로 만들어줄 매력 덩어리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유리라고 다 위험한가요? 영롱한 빛깔 자랑하며 실내 인테리어 소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리공예. 아직도 안 해보셨다고요? 지금부터 유리공예 도전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전 뭐부터 하면 돼요? 아, 우선 만드시고 싶으신 거 도안을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그러면
이거 하고 싶어요. 보석함. 예쁘기는 한데요. 조금 초보자가 하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서 네. 조금 쉬운 돌고래나 꽃, 나비 같은 거를 중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뭐 이미 뭐 답은 정해진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 권해주신 대로 좀 봄을 닮은 나비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나비 색깔도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는데요. 세상에나 이렇게 곱디고운 유리가 다 있었네요. 혜정 씨, 나비는 어떤 색으로 만들 거예요? 오, 저는 이렇게 할게요. 꽃도 같이 이런 핑크색이랑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럼 장비부터 장착한다. 앞치마와 장갑은 기본. 준비 완료. 메스. 이 작업 내가 집도한다. 유리가 나비가 되는 과정 우리 함께 지켜보자고요. 이제 생유리를 고르셨으니까 유리를 직접 잘라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유리칼이라는 거고요. 끝에 롤러가 있어서 유리에 이제 스크래치를 내게 해가지고 유리를 자르는 원리예요. 그냥 꾹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첫 작품 이렇게 제가 실패했네요. 분명히 잘하셨다고 옆에서 하셨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자,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해보죠. 나비 도안을 그대로 유리에 옮겨 그려주고요. 선을 따라서 칼질을 한 뒤에 과감하게 유리를 잘라줍니다. 진짜 잘하세요. 잡아서 밑으로. 하나, 둘, 셋. 와, 이거 안 되는데요? 쟤 안 되죠? 그러네요. 네, 뭘 잘못한 것 같죠? 이럴 때는 얘로 잡고 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섬세한 힘 조절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유리 공예인데요. 혜정 씨, 하고 싶었다더니 곧잘하네요. 와! 완성했어요, 선생님. 네, 이제 날카로운 부분들이 좀 네. 있어서 그건 제가 그라인딩 해가지고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네. 날카로운 부분을 정리하는 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마음 편하겠죠? 유리를 갈아왔는데요. 네. 이제는 동테이프라는 걸 붙여보실 거예요. 동테이프는 왜 붙이냐면 이제 나중에 유리들을 다 접착하기 위해서 납땜을 해줄 건데 네. 유리에는 납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유리를 내 납이 납땜이 될 수 있게 이 동테이프라는 거를 유리에 둘러주는 거예요. 유리와 유리를 어떻게 붙이나 궁금했는데 동테이프를 녹여서 연결하는 거였네요. 납땜 자국이 균일하게 나와야 깔끔해 보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짠!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딱 봄을 닮은 그런 납인데 저하고도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머 어머 왜 날라? 꽃이어서 날라왔나 봐요. 어머! 와, 햇살에 반짝이는 나비 진짜 영롱하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네. 분들이 또 손으로 만드는 거 요즘 많이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또 좋아하시고 또 특이해서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찾아오세요. 봄 햇살 받고 반짝반짝 빛날 유리공예, 혜정 씨의 새로운 취미로 접수 완료했습니다. 아, 완전 마음에 들어. 여러분, 제가 정말 취미 부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하나의 취미가 생기니까 정말 기분 좋아요.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뭐라고? 나비에게 이끌리듯 찾아간 이곳 어디일까요? 아, 향 너무 좋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향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알고 있다고요? 제가 아는 게 없는데? 들어오자마자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네, 여기 향기가 너무 좋아요. 무슨 향수 쓰세요? 여기 향수 만드는 곳이에요? 아니야, 여기는 향수 공방은 아니고요. 비누 공방이에요. 비누 만드는 곳이에요. 비누도 보통 화장실에서 보는 평범한 비누가 아니랍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취미, 비누공예 도전해보죠. 비누 그러면은 뭐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만들고 싶으셨던 네. 비누가 있으셨을까요?
저요? 뭐 저는 그냥 좀 디저트를 좋아하니까 약간 귀여운 컵케이크 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비누 컵케이크 가능하다고요? 우선 앞치마와 장갑은 영혼의 단짝이잖아요. 잊지 않고 챙겨주고 재료까지 풀세팅.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비누에는 향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에센셜 향료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우선은 네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라벤더, 블랙체리, 화이트 머스크, 복숭아 향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맡아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오. 어떤 향을 입혀야 잘 입혔다고 소문이 나려나. 벌써부터 행복해 보이는데요, 혜정 씨? 너무 좋아요. 좋죠. 여러분, 네, 저는 라벤더로 할게요. 먼저 고체 비누를 녹이는데요. 여기에 색소와 에센셜 향료를 넣으면 원하는 색과 향을 머금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몰드에 넣어놓으니까 그냥 진짜 컵케이크 반죽 같고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컵케이크도 만들 수 있지만 몰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곰돌이라든지 하트 모양이라든지 그런 몰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향을 넣어서 나만의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빵 시트 같은 비누 준비됐고요. 생크림 같은 순백색 고체 비누 녹여서 빵 시트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초코, 쿠키, 과일까지 비누로 만들어서 꾸미면 진짜 컵케이크 같은 비누 완성입니다. 여러분, 아우 향기로워. 근데 일단 너무 맛있게 생겼어. 먹을 수도 없고 진짜. 그래도 이거 그냥 소품으로만 사용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오늘 저 삘 받았습니다. 저 오늘 이거 더 만들고 갈 테니까 감독님 얼른 가세요. 빨리 안 나가요. 안녕, 더 만들고 갈게요. 나만의 취미생활을 통해서 나른함을 잊고 생기발랄함을 찾는 봄날을 만나보세요. 다양한 취미생활로 활력 넘치는 오늘이 찾아옵니다. 비누처럼 향기롭게, 유리처럼 맑고 자신있게.